캐릭터 도자 작업하고 있는 정지은입니다. 즐거운 상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도자 작가 소혜정입니다. 섬유를 주제로 조형 작업하고 있는 박성님입니다. 투명하고 컬러풀한 생유리나 아크릴을 사용해서 빛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니키노 작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뉴노멀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각자의 역할, 일상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연에 있는 벌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개개인이 가진 성향을 가지고서 하나의 큰 분집을 이뤄서 완벽한 유기체를 만드는 그런 벌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벌팀이라는 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도자기로 만들어진 이제 테이블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이제 먹고라는 파트를 맡게 되었고요. 그 먹는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먹는다는 게 결국 만남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 저희에게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간절히 염원하는 것을 담는 데 노력을 했고요. 스테인드글라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람을 빛에 담아서 그 투영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코로나로 장시간 집에만 머물러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뿜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섬유가 또 따스한 그런 물성을 지닌 재료더라고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고 일상에서 보여지는 좋아하는 공간의 모습을 이제 섬유에 담아봤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진행하고 나니까 화면을 뚫고 넘어오는 시민분들의 이 열정에 좀 감동을 했고 이 펀치니들이나 턱부팅 작업은 대부분 사용하는 실이 모사, 양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시민분들은 편견 없이 다양한 소재를 섬유다라고 생각하는 작업들을 해주셔가지고 제 스스로의 틀을 좀 깬 계기가 되었습니다. 색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벌집 모양의 코스터를 만드는 이제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시민 참여는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다양한 작업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참여하셨던 시민분들 중에 하셨던 말이 공통적으로 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저희는 흙이 재밌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잊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뜻깊게 다가왔고 유리를 직접 커팅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 유리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하셨고요. 체험학습으로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수업을 더 하면 좋겠다. 예, 그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진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놀이였는데요. 이 놀이라는 게 동적인 느낌에서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도자기, 섬유, 유리 세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할까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짜맞춰가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하나의 작품에서 주는 시너지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루 다음 날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위치가 바뀔 거예요. 또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는 다양성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친구 꿀케미 도전 즐거운 놀이였습니다.